안녕하세요.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53장에서는 각각의 개체군들이 그 개체군에 속해 있는 여러 개체들과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그 개체군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54장에서는요, 그러한 개체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한 종류의 개체군만 가지고는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군집들 내부에서 개체군들끼리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 이런 군집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54장에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항상 매 챕터마다 첫 사진에 나오는 것들은 그 챕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진들이 항상 첫 사진에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 깔려 있는 애가 개 종류의 하나인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바닷가에 주로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썰물로 빠지고 나면 갯벌 같은 데서 주로 생활하는 게 개들의 특성일 텐데, 이개 위쪽에 지금 보시면 뾰족뾰족 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같은 뻘에 생활하는 성게를 지금 개가 업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는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날고 있다가 매의 눈으로 바라봐가지고 개가 있다 이거 먹어야지 하고 내리꽂는 새가 가장 무섭습니다. 자, 새가 개에 대한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가 접근한다 싶으면 지금 업고 있는 성게를 새 쪽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새가 먹으려고 하다가 따끔하게 이제 아프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성게를 없는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성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약간 그 총알받이 느낌 있는 건데, 성게의 경우에 개한테 업혔을 때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면 성게는 또 그렇게 생활해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뭔가 이 과정에서 성게도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생관계가 성립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체군들 사이에 어떤 공생이 성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지가 54장에서 주로 다루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한다. 원래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도 뭐 물속에서 형성이 될 것이냐, 같은 물속이라고 해도 바닷물 속이냐, 또 호수냐, 강이냐에 따라서 다 생태계 종류가 다르고요. 육지라고 하더라도 숲이니 초원이니에 따라 다 다른 생태계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같은 환경 내부에서 생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개체군들의 경우에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큼직하게는 한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1번에 보시게 되면 경쟁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서로 싸우는 거, 경쟁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은 이 경쟁의 결과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이 경쟁에 의해서 분서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쟁과 분서에 대한 내용을 첫 장에서 정리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경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피식 관계일 거고, 요 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다루게 되는 형태 중에 하나가 공생인데요. 자, 두 종류 이상의 개체군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함께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뭐 지금 당장은 안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큼직한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으면 공생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이 공생에서 자, 누가 어떤 형태의 이득을 얻느냐에 따라서 큼직하게 네 가지 기생, 상리, 편리, 촉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텐데요. 우리 공생 파트에 가서 저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경쟁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 있고 나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겹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자, 경쟁의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태적인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생태적인 지위야라고 하는 건뭘 뜻하느냐면 우리의 개체군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요. 예를 들자면 뭐 먹이라거나 공간과 같은 우리 집단이 원활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자원을 나에게 좋아 보이는 거는 다른 거한테도 좋아 보일 테니까 이 원하는 지위가 겹쳤을 때 필요한 공간이라거나 먹이가 겹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종들끼리 저걸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경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경쟁은 또 큼직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종간 경쟁이 있고 종내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종간 경쟁부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자원, 생태적 지위를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두 종들 사이의 경쟁이야라고 했을 때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사실 경쟁을 보시게 되면
아, 이게 경쟁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왜냐면 누구 하나 득된 애는 없습니다. 득된 애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는 불리하고 한 개는 그냥 그런 경쟁이던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싸우고 나면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둘다 결과적으로 불리한 경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괄호 안에 있는 방식이 우리가 경쟁이나 혹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낼 때 서로 얻게 되는 뭐 이점이나 혹은 단점을 나타내게 되는 부호가 될 텐데 저게 플러스가 돼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득이 돼야 좋은 건데 지금 경쟁 같은 경우에는 두 개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미쳐야 범전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그래서 이제 한쪽만 불리하거나 양쪽 모두 불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보통 경쟁이 발생을 했을 때 경쟁에서 이제 유리하지 않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똑같이 먹을 게 있는데 친구하고 나하고 얘를 둘다 원한다. 싸운다. 누가 이겼어요? 힘센 애가 이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자원에 대해서 경쟁이 발생을 했을 때이 자원을 획득하는 데 유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들이 이길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긴 종들 말고 다른 한 종류의 경우에는 도태되게 되겠죠. 우리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경쟁적 배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경쟁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 도태된 생물들이 그 생태계 집단에서 소멸되어 가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종간 경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내 줄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캠벨 교재는 없어서 제가 다른 논문에 있는 걸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앞에 지금 대문자로 P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 이제 분류학 가시면 명명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 앞에 있는 P가 동일한 것은 파라미시움이라고 해서 집신벌레의 이제 학명의 속명이, 집신벌레의 속명이 파라미시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집신벌레에 속하는 생물들인데, 그 아종들이 조금 있어서, 여기는 아우렐리아라고 하는 종이고, 여기는 카우타툼이라고 하는 종이고, 요두 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캠벨 교재 있으세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가 벌세리아라고 해서 집신벌레 종류의 또 다른 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웃기죠. 이거 그냥 하나 그 원생 생물이라서 단세포 생물인데 걔들도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 각각의 개체군들을 독립된 배제에서 키웠을 때 얘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잘 주고 독립된 배제에서 키웠을 때 각각의 개체군들이 성장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거 우리 이제 개체군 성장 곡선에서 로지스 때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다 같이 이 S자형의 곡선을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로지스트 모형을 잘 따라가는 개체군들이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험을 목적으로 이것들을 같은 배지에 대해서 둘씩 둘씩 집어넣어서 같이 키워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패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초록 색깔 그래프가 카우다툼 그래프고 빨간 색깔 그래프가 아우렐리아 그래프인데 아우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전 그래프랑 비교해 보시면 별다른 아 물론 이제 최대치가 조금 줄긴 했어요. 그렇죠? 최대치는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S자 라인 나오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불쌍한 카우다툼 같은 경우에는 졌어요. 경쟁에 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꾸 먹을 거를 아우렐리아한테 뺏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카우다툼 같은 경우에는 요 배지 안쪽에서 하지 못하고 개체군이 쇠퇴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게 지금 한쪽은 뭐 그냥 그런 뭐 되게 좋을 것도 없고 그죠? 크게 영향이 없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제 경쟁적 배제가 이루어진 형태라고 보신다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이 경쟁적 배제를 당했던 카우다툼이 이제 억울하니까 그죠? 다른 애랑 다시 한번 붙여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카우다툼하고 벌세리아 두 개를 같은 배지에 집어넣고 키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처참하진 않네요. 그죠? 카우다툼이 도태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둘다 전체적인 스케일이 줄었어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자, Y축 스케일 잘 보시면 아까는 100단위였고 여기 지금 75가 맥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세리아도 그렇고 카우다툼도 그렇고 둘다 손해를 본 겁니다. 그렇죠?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건 100, 그 상대값으로 표시할 때 100이 넘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둘다 뭔가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개체군 크기가 증가하는데 손해를 본 셈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 하나 되게 심하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둘다 적당한 만큼 손해를 보거나 따라서 경쟁 같은 경우는 딱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맨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환경적인 자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다른 거한테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손해를 보거나 누구 하나 심하게 보거나 이래야만 하느냐. 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생태계에서 상당히 현명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이 생물적 자원과 비생물적 자원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간이야, 내지는 온도 또는 햇빛이 얼마만큼 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이제 군집 내부에서 뒤쪽까지만 언급이 되겠지만, 누가 누굴 먹고, 얘는 또 누가 먹고, 뭐 상위 포식자가 뭐 하위 포식자를 먹고,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 자원이야라고 하면은 나의 먹이가 될수 있는 건또 다른 생물일 테니까, 그 생물적 자원과 비생물적 자원의 총합, 요걸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생태적 지위가 겹쳐서 경쟁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막피 터지게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현명한 방법. 자, 자원을 분할해가지고 분서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경쟁 같은 경우에 누구 하나 득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 좋은 건 아니라서. 자, 분서의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의 그 나무 숲에서 도마뱀 종류에 해당하는 종들이 공간을 나누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앞에 있는 A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마뱀을 나타내는 성명이 동일한 겁니다. 근데 성명은 동일한데 도마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죠. 자, 그 도마뱀들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똑같아요. 이 나무를 원해요. 이 나무를 원하고 이 나무가 제공해주는 뭐 산소의 양과 또 수분의 양과 빛도 적합하고 여기 어디든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보시면 일곱 종류쯤 될 텐데 일곱 종의 도마뱀이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겹치다 보니까 너무 피 터지게 싸워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끼리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을 한건 이것들끼리 서로 공간들을 나눕니다. 나이 이상 안 내려갈 테니까 너 올라오지 마. 그래서 한 종류가 이 위치를 잡아주게 되고 각각의 생물 종들이 그나마 나한테 제일 적합한 이 영역을 정하는 거죠. 영역을 정한 다음에 나 여기 안에서 움직일 테니까 니들도 넘어오지 마. 우리 여기서만 살게. 이런 식으로 생존하는 환경을 자기들끼리 적합하게 나누는 거. 분서, 나눠서 서식한다. 그래서 이 자원을 분할해가지고 이 자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사실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원을 분할한다라고 하는 게 큼직하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는 공간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햇빛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수분 공급이 얼마만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수분은 좀 포기할 테니까 나에겐 빛을 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생물 종들이, 각각 개체군들이 공간을 분할했다라고 한다면 재밌는 건 시간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긴 뒤에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적 지위를 분할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원리가 있어서 그 분서의 원리를 연구한 자료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겁니다. 자, 생태적 지위를 분서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기본 생태적인 지위야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이 생물종만 놔뒀을 때 얘네가 얼마만큼을 분포할 수 있는지 경쟁이 없고 분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 어디까지 분포하는지 그것이 기본 생태적 지위라고 보신다면 아까 도마뱀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 지금 일곱 종류가 다글다글 모여 있어서 그렇지 이 중에 한 종만 남겨놓으면 한 종이 여기 어디든 갈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 생태적 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 생태적 지위는 아까 봤던 도마뱀 케이스에도 지금 리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쪽만 차지하는 거고, 그쵸? 다른 종들 같은 경우에 차지하는 실제 생태적 지위는 기본 생태적 지위보다 한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거든요. 지금 각각의 생물들이 실제적인 생태적인 지위를 기본 생태적 지위보다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분서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진 실험인데요. 따개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그쵸? 이 해안가에 생활하는 일종의 그 조개류에 해당하는 생물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따개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따개비가 있고, 조무라기 따개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들이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해안가에서 본다라고 하면, 따개비가 주로 아래쪽, 바다에 접하고 있는 쪽에 분포를 하고 있고, 조무라기 따개비들이 위쪽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자가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조무라기 따개비가 얘는 바닷가에 가까워지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분포를
분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조물하기 따개비도 전체적으로 다 분포할 수 있는 건데 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래쪽에 있는 따개비를 제거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분포가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다 퍼질 수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조물하기 따개비도 여기 어디든 다살수 있었던 거지만 따개비가 있어갖고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진 않고 그래서 경쟁을 피하는 의미에서 위쪽에만 분포하고 있었던 거다. 따라서 분서라고 하는 거 혹은 자원분할이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태적 지위 중에서 일부를 포기하고 실제적인 생태적 지위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이 경쟁을 해소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